현님, 이번 영상 보시는 분들 행운 중에 행운이에요. 아마 이틀, 3일간에 없어질 거고요. 저희가 가을에 물량이 너무 딸려서 인천항으로 물건을 좀뺀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은 뭐냐면 경기 북부나 서울이나 고양시 이쪽에 있잖아요. 김포 이쪽에 있으신 분들은 운송비가 절약이 되니까 좋아요. 인천항에서 출고하는데 이 군림담장 있잖아, 이거. 이 군림담장 이거를 60바레트가 인천항에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한 팔레트의 가격을 얼마에 드릴 거냐면 19만 7천 원에 드릴 거예요. 부가세 별도로. 그다음에 일반 부정형도 14팔레트 있는데 그거랑 같이 할수 있으면 가고 대신에 다른 물건이 못 섞여요. 인천항에서 60팔레트가 있는 거를 저희가 그냥 특별 할인 행사해 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이번 영상 보시고 바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3, 4일이면 없어질 수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는 이 군림담장이에요. 가장 많이 쓰죠. 이 군림담장에 그렇게 해서 인천 작업비 이런 거 빼고 저희가 항 포트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물건이. 그래서 그 물건을 조금 저렴하게 드리니까 60바레트랑 일반 부정형 14바레트 있어요. 전화는 밑에다가 핸드폰 번호랑 전화번호 밑에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다 하시고, 이게 가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올 가을에 물건이 올랐잖아요. 물건 가격이 인상이 됐는데 인상을 안 하려고 저희가 한 200바레트 안 되게 인천항으로 들어왔어요. 그 전에 받은 게. 근데 그 인천항이다 보니까 물건이 빼고 현장이 뭐 이런 경기도나 충청도나 이런 데는 현장이 못 나와서 경비 북부나 이쪽에 있으신 분들을 구매하게 하려고 인천항 쪽에 갖다 놨던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에 한해서 아마 될것 같고요. 정말로 이 금액에는 거의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파레트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9만 7천 원. 2톤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서 군림 담장이 지금 현장에 필요하신 분은 받아놓으면 너무 행운입니다. 지금 전화를 문의하시면 됩니다.